드실 수 있는 무채 간장 장아찌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상밭상입니다. 가을 무는 너무너무 맛있죠? 무를 되도록이면 껍질까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껍질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무장아찌,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무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하나라도 동치미 무라서 1.5kg입니다. 제가 무를 통으로 장아찌 만드는 게 아니고 채를 썰어서 하루 만에 드실 수 있도록 간장 무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제가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약간 도톰하게 0.5mm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도톰하게 양쪽으로 0.5mm씩 채를 썰어줍니다. 무장아찌 조림할 그릇에 넣어줍니다. 간장, 진간장 2컵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설탕을 넣으셔도 좋은데요. 저는 쌀 조총 반컵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3시간을 조림을 해놓으세요. 설탕을 반컵 넣으셔도 됩니다. 3시간 후에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통에 진간장에 재워놨던 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림이 됐어요. 색깔도 예쁘게 되고 면 보자기에 넣어주세요. 무장아찌를 꼭 짜줍니다. 간마늘 2큰술 넣어주세요. 다시팩에 생강청 1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씨 1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꼭 짜놓은 간장 소스를 냄비에 부어줍니다. 냄비에 만들어놓은 육수가 있으시면 육수 1컵을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물 넣으셔도 됩니다. 이 소스물을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꼭 짠 무는 다시 여기다 부어줍니다. 제가 소스 끓으면 다시 붓겠습니다. 간장 소스를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완전히 식힘을 해줍니다. 장아찌 소스를 끓이셔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세요. 밑에다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쭈르륵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작자작 하니까 이게 무거워서 다 가라앉거든요.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무장아찌입니다. 하루 있다가 맛있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지났는데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뻐졌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장아찌 양념 무침하면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한번 드실 만큼만 면 보자기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꽉 수분을 짜주세요. 꼬들꼬들하고 맛이 좋아집니다. 무 말랭이 무침보다 간도 있고 맛이 있죠? 간장 장아찌는 여기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여유로 남은 장아찌는 병에 넣어주세요. 병이 무사합니다. 딱 알맞은 용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밑에 넣어놨던 이 고추하고 생강, 고추, 마늘 이거는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밑에다. 끝까지 드실 때까지 향도 좋고 매콤한 맛도 있고. 이렇게 병엽을 한 다음에 간장 국물은, 장아찌 국물은 쪼르르 부어주세요. 실온에 보관하시려면 소주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만큼만 꽉 장아찌 무침 해서 드시면 아삭아삭 오돌오돌 아주 맛이 있습니다. 장아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당근채 조금 준비했고요.
쪽파는 한 대만 준비하시면 돼요.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쪽파 대신 대파 넣으셔도 됩니다. 장아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좀 짜다 싶으면 한번 살짝 헹굼을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당근채 넣어주세요. 쪽파도 넣어줍니다. 깨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 무침을 해주세요. 꼬들꼬들해야 맛이 있거든요. 맵게 하고 싶은 분들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채장아찌 무침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무채장아찌, 무간장장아찌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침 하실 때는 간을 한번 보시고 살짝 물에 헹굼을 해서 이렇게 저처럼 무침을 하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약간 단맛도 있고 딱 밥하고 먹기 딱 좋습니다. 입맛 돋을 때 입맛 돋는 무장아찌 요리입니다.